안녕하세요, 양도윤입니다. 저는 유인수라고 합니다. 최지묵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선영입니다. 86년 3월 28일생입니다. 1994년 12월 28일이요. 1998년 10월 9일생입니다. 96년 2월 22일생입니다. 1988년 3월 21일생입니다. 187cm에 82kg입니다. 저는 177에 71kg. 179고요. 몸무게는 68kg. 키는 75에 이제 70kg예요. 키는 185에 몸무게는 77에서 78? 별명이요? 별명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별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먹방 빈지 닮았다고 다들 하시던데. 별명 딱히 없고 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령이에요. 성령. 돈박을 닮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취미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야 돼가지고. 애들하고 육아라고 하겠습니다. 영화 보는 거랑 그리고 또 예능 이런 거, TV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없는 것도 그냥 영화 보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요. 특기는 축구. 축구 외적으로는 뭐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타케청 스트라이커로 지금까지 많이 활용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랑 또 스피드 이런 부분에 자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왼쪽 사이드백도 보고요. 중앙수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감 있고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것 같아요. 포지션은 오른쪽 사이드 수비수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좀 좋은 것 같고 활동량으로 좀 많이 팀의 활기를 좀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인데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많이 뛰고 그리고 주로 패스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지금은 좀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 박진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맨시티의 진첸코 선수. 요즘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좋아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네딘 지단을 제일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270이요. 260이요. 255. 255요. 280. 그냥 예전의 발라드 포맨이요. 경기장 들어갈 때 항상 싸이 노래를,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경기를 뛰게 되는데 그때 좀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네? 그 노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의 모든 날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사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애창곡이야? 가시? 그대 기억이 이래서 끝까지. 발라드면 다 좋아합니다, 거의. 일단 전 한식을 제일 좋아하죠. 징그럽고 이런 거는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느낌 안 좋은 거. 소고기 좋아합니다. 치킨 좋아해요. 그냥 제육볶음? 없어요. 아, 홍어. 갈비, 양념갈비. 생굴 같은 거 좀 잘 안 먹어요. 어려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인수는 사랑이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서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뽀시르기. 운동장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웃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용됐다? 내셔널부터 이렇게 뭐 3에서 또 2에서 이제 1으로 올라왔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용될 수 있게. 헌신? 팀에 헌신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좀 하는 중입니다. 나 1차적인 목표는 빨리 100골을 달성하는 거고 15골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 포인트 10개를 일단 목표로 잡아놓고 경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들어가서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최대한 제일 큰 목표고 나가서 이제 뭐 팀에 도움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나 FA컵 우승하고 리그에서는 상위 스플릿에 드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 J리그에 있다가 K리그 무대가 처음인데 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올 시즌은 같이 함께 싸워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힘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적인 선수로 열심히 뛰고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선수로 남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팬분들이 항상 우리 성남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거에 보답하려면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야 되고 선수들 눈앞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선수들이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